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제사장 나라와 제국을 통으로 성경 역사와 세계 역사를 통으로 보며 제국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경향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과 5대 제국, 바벨론 제국과 성경, 바벨론에 보낸 예레미야의 편지 이야기와 바벨론 성 스케치입니다. 성경과 5대 제국 책 168쪽에서 171쪽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친바벨론주의자로 오해를 받으며 매국노로 취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끝나지 않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애가 5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그리고 또 예레미야가 힘을 내서 바벨론에 끌려간 백성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에 끌려가 절망 중에 살고 있을 동족들에게 소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0년이 지나면 그들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성실과 긍휼이 무궁하시기에 민족이 진멸되지 않았고 70년이 차면 바벨론도 망하고 남유다 백성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레미야는 부지런히 편지를 쓰고 또 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편지가 다행히 다니엘의 손에 들어갑니다. 예레미야의 편지를 받은 다니엘이 바벨론에서의 포로 기간이 70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다니엘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메대족 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래서 다니엘이 회복될 예루살렘을 기대하며 평생 동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삽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서 잠깐 바벨론 성을 한번 스케치해 보겠습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의하면 바벨론 성은 광대한 평야 한가운데 있는 대도시로 사각형을 이루고 있었으며 각 변의 길이가 120스타디온 약 14마일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한 변의 길이가 14마일이면 1마일이 1.6km이므로 한쪽 변이 22.4km에 이른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성 전체의 둘레를 합치면 56마일로 90.16km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성 둘레에는 100개의 성문이 있었는데 모두 청동으로 되어 있었으며 문주와 상인방도 마찬가지로 청동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바벨론은 아름답게 정비된 도시로 물이 가득 차서 깊은 해자가 도시 주위를 돌고 있었고 아스팔트도 이미 사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성벽 위 양쪽 가장자리에는 연하여 두 채씩 마주보게 지었는데 그 건물 사이로 사두 전차를 타고 지날 수 있을 만큼의 빈 공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도시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도시 중앙에는 유프라데스 강이 흘러 도시를 갈라놓았답니다. 후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나서 세금을 걷었을 때의 기록에 의하면 바벨론의 국력은 전 아시아의 3분의 1에 해당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바벨론이 막강한 나라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바벨론 제국과 성경 두 프로젝트 하나님의 인재 양성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학교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